루트의 2의 a-1 곱하기 5의 b가 자연수가 돼요. 이 말은 자연수에 대해서 제곱이 된다라는 말은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되겠죠.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a-1은 짝수, b도 짝수. 세제곱근에 얘는 유리수니까 그냥 분모에 내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제곱근에 2의 a 더하기 1의 3의 b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말은 루트가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양변에 삼승을 해보게 되면 2의 a 더하기 1의 3의 b가 어떤 유리수에 대해서 삼승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유리수는 분수 형태니까, 분수 형태의 삼승이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1은 3의 배수, b는 3의 배수. 얘를 만족하면 되겠죠. 그럼 a-1 짝수라는 말은 a가 홀수라는 이야기인데, a가 홀수인데 홀수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될수 있는 경우는 1, 3, 5. 제일 작은 건 5가 되겠네. 그래서 이 성질이랑 이 성질 생각해 보게 되면 A는 5가 될 때가 제일 작은 것 같고, 짝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될수 있는 B는 제일 작은 게 6이겠지.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결정. 최소값은 A 더하기 B는 11.